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사십이 회 금요일 저녁을 책임질 어, 우리 패널들과 함께 또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우리 이 자리를 함께 채워주실 서교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영진 대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직도 아, 기자십니다. 노설 위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자십니다. <laughs> 네, 네. 네. 김태현 우리 든든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후끈후끈,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 이거 관련해서, 어, 검찰이, 어, 증거를 제대로 지금 제출한 게 맞느냐. 그리고 음. PC를 압수하기 전에 USB를 꽂았던 어떤 그런 기록이, 기록들, 예, 기, 기록이 프렌직으로 검출 도출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궁금해질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사건을 좀 풀어주시겠어요, 김태영 기자님이? 그러니까 그 동양대 강사유 개실에서 네. 가져온 컴퓨터에서 네. 검사들이 어떤 걸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USB를 꽂았다라는 네. 이제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네. 이 USB를 꽂았다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 컴퓨터에 뭐가 들어갔을지 전자정보기 네. 때문에 뭐가 들어갔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갔을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laughs> 이 USB를 꽂을 때 조교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교한테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조교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사이에 꽂혀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참관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네. 네. 뭐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그이 모든 하드 디스크 같은 전자 정보나 디지털 증거를 확보를 할 때는 네. 지켜야 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게 가도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 모두가 현재 검찰이 그 제시한 정그 증거가 모두다, 가짜였다, 거짓말이었다, 혹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 모든 디지털 증거는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미징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서 이걸 이제 필요한 자를 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USB를 꽂았다. 그런데 그 USB를 꽂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네. 당시 검찰에서는 그 김민지 조교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 관리자인 김민지 씨가, 아, 죄송합니다. 네, 김민지 씨가 하여튼 간에 그 조교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확보를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딱그 시간만, USB를 음. 꽂는 그 시간만 그 조교가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나가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뭐 잠시 누가 좀 찾는 바람에 한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USB를 꽂은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어 전자 정보, 디지털 정보가 훼손이 돼 있는 게이그 적어도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두 번째 이 디지털 증거는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이게 예외적으로 어 작동이 안될 때,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찰은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는 그 PC를 통째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이미 제출 받았다고 했죠. 이미 제출 받으면서 했던 그 그렇게 그 통째로 가져간 이유가 컴퓨터가 뻑이 났다 네. 우리가 점검을 하다 할때 보니까 뻑이 났다그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꺼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제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뻑이 나면은 말 그대로 뻑이 나면은 그것도 기록이 남죠. 네. 그것도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남아요. 어, 불안전 종료 기록 해가지고 기록이 남는데 그 불안전 종료 기록이 없더라는 거죠. 음. 즉, 뻥이 난 적이 없다라는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자면은 어, 통째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통째로 가져갔다. 즉, 음. 위법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뭐다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정보는 그러면 그대로 제출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음. 거죠. 당시 검찰은 그러니까 어, 정경심 교수가 음, 그 표창장을 방배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정경신 교수는, 아, 무슨 소리냐. 그 컴퓨터, 어? 그 강사위에서 컴퓨터는 그거는 당시 동양대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그 증거를 내면서 IP 주소를 쫙 내면서 2년 동안의 IP 주소를 다 뒤져보니까 어, 방배동 IP밖에 없더라. 음. 따라서, 어, 이게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일심에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어그 검찰이 방배동 IP가 아닌 동양대 IP를 숨긴 것이 확인이 됐,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신, 정경심 교수가 주장한 대로 그 컴퓨터는 당시 동양대에 있었고 동양대 컴퓨터가 있는 그 시점에 정경심 교수는 어,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 버린 거죠. 음. 근데 이게 사실 왜 일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인디에서에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원래 이 모든 증거는 음. 그 증거를 그, 고, 그 열람 등사하게 해 줍니다. 이게 네. 보니까 어, 저기 이거는 국제법이나 이렇게 그 대륙법계에서는 증거 개시라고 하더만요. 네. 증거를 연다. 오픈한다. 네. 디스 디솔브란거를 디스커버드라고 하나요 하여튼 네. 이렇게 증거를 오픈하게 돼 있는데 그 증거를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번 이제서 받아가지고 변호인 측에서 포렌즈를 해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서야 발견된 겁니다 아, 정말 이게 조금. 너무 황당한 게 네. 그~ 차, 최초에 일차 기소를 했을 때 청문회 당일 날 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기소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공소장이 공개되고 너무 좀 웃겼거든요 아니 검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소를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날짜를 특정을 네. 하고 그 위조를 했다는 날짜를 특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를 출석시키지도 않았어요 진술하지도 않았는데 날짜를 특정하고 방법도 특정했어요. 어떤 식으로 위조를 했다. 그리고 뭐 공범이 있다. 이렇게 특정을 한게 너무나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할 수 없는 걸 특정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와 이건 정말 검찰이 이렇게까지 막나가나? 라고 생각을 제가 첫 번째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 검찰이 백대 빵으로 질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 휴게실에서 위조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뉴스 보도가 그냥 막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쳐나기 직전에 SBS에서 먼저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전... 구... 네.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압수하기 이틀 전에 네. SBS에서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그 직인 파일이 확인됐다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위조된 증거가 확인됐다 확인됐다 직인 파일 전에. 총장님 직인 파일이라고 했죠 거기 그 기사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라고 기자가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을 넣어서 인용해서 그렇게 쓰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가능한 건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그 파일이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컴퓨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무슨 그. 예언이에요, 거의. 그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기자가 용감하게 혼자서 예언을 그것도 단독. 단독으로 해서 정말 시선을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낸다는 거는 뭔가 자신도 소스가 있지 않았나. 그, 그 기사가 나오면서 정경심 네. 교수를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기소했다는 검찰의 비판이 좀 잠재워졌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연결고리가 조금 의심이 되는 획기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저도 그래서 정말 만약에 네. 제가 저는 그 컴퓨터를 보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그 컴퓨터에서 뭐가 발견됐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걱정을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뭐 이제 계속 그런 하나하나 검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야 이런 게 있어라고 보여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게 거의 일심 내내 그랬잖아요. 그 오보인 것을 검찰이 먼저 밝혔어요. 검찰이 재판에서 그 당시에 행정지원처장이 나왔을 때그 증거를 말하면서 이 보도가 오보인 거 아셨죠?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밝혔죠? 네. 그게 그래서 오보라고 확실하게 또 검찰도 인정한. 그렇죠. 그 당시에 변호인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렇테 이게 오보라는 거 그때 아셨냐?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동양대 교수분이 어, 내가 재판에서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네. 이거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마자 네. 그 흔히 이제 법조,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분의 글을 가지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아. 이 글을 가지고 아, 그럼 변호인이 오보라고 하면 오보인 것이냐라고 이제 조리돌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 네. 검찰이 먼저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어, 방송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음. 이번에 하나 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네. 먼저 지들이 오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한마디 여기서 좀고 넘어가게 할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예. 최근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빨아주는 기사라고 하죠 이렇게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가 같은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음. 뭐~ 여 시간 동안 뭐 토론을 했네 뭐~ 네. 그~ 화이저 그 마카와 그~ 형광펜을거가면서 줄을 음. 쭉쭉 그어가면서 뭐~ 그~ 들었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사도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갔어요. 예. 네. 바로 요겁니다. 단독. 단독. 노동 전문가 만난 윤석열. 네. 이래가지고, 예. 노동 전문가 만난 윤석열. 이렇게 됐는데 이 기사를 누가 썼느냐. 요 기자가 씁니다. 네. 예. 이 누구? 이 기자가 누구? 음. 예, 바로 그때 우리 그. 오버를 냈던. 오버를 냈던. 음. 예. 오버는 기자 아닙니다. 요 사람은. 짜장면 문제? 배달. 아, 짜장면 배달 할때그 네. 기자죠. 네.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검찰이 불리한 것을 덮고 가는 질문이 다른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재판이었냐면 그 포렌식 수사관이 나왔을 때 네. 검찰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 컴퓨터에 USB 꽂았던 거 알고 있죠? 라고 물어봐요. 아 그런 얘기를 했나요 검찰이? 예. 근데 그 그러면서 이거는 원래 꽂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기사를 쓰고 있다가 네. 지금 아직 기사를 완성을 못해서 아. 추가적으로 보도는 못했고요. 네. 단독 특종. 아. <laughs> 네. 그게 심해서 이미 그런 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공판에그 네. <laughs> 기록 네. 저희가. 재판이들은 기록을 쓰잖아요. 그 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당시 검찰이 음. 왜그 USB 꽂았죠라는 말을 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게 왜 나왔는지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면피를 하려고 알고 있죠라고. 그러니까 그랬, 아마 지금 보면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로는 저희가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지? 어, USB를 이, 왜 USB 이거 네. 꽂았 이런 걸왜 물어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니 내가 이렇게 김태 기자한테 물어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맞대 했대요. 네. 그 그러니까 재판에서 앞서서 이제 검찰이 불리한 것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그 보도 오보인 거 아시죠? 라고 물어봤던 맞아요. 것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리한 거를 음. 미리 털고 가려고 털고 갈려고한 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을 따로 해 가지고 USB 꽂은 것을 어, 주장을 할까봐 어, 우리는 그거 숨긴 거 아니다. 1심 증인신문 때 이미 에, 그 포렌식 사관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그죠 우리는 그거 숨긴 적 없다. 어, 그렇게 하려고 1심에서 이미 음. 에, 물어봤던 거죠. 물어봤다. 음. 그리고 <laughs> 하나 더첨언을할 것은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포렌식 관련해서 이 증거가 왜 이제 항소심에서 나왔냐. 네. 1심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쓰는 포렌식 프로그램에 이게 네.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 검찰은 갖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변호인단에서 천만 원을 들여서 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보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 프로 비지 <laughs> 싼. 프루, 싼... 그러니까 싸게 주고 산돈 아니 싸게 주고 산 <laughs>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laughs> 네. 돌렸더니 그때는 안 나왔는데 네. 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을 주고 포렌식을 사서 돌려보니까 이, 그때는 나오더라. 네. 예, 역시 싼게비지떡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예, 지난 월오일 항소심 이제 정식 재공판 <laughs> 때 예, 엄청나게 중요한. 이 증거 조작에 대한 내용들이 변호인들 을 통해서 폭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와 이거 되게 이건 엄청난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예. 네. 우리 진보 언론 쪽에서만 주로 다루고. 여기서 말하는 진보 언론이란 아주 경제, 네. 아주 경제 <laughs> 등등을 말하고 기존의 진보 언론 알려졌던 그런 데는 빼고요. 네. 어 그래서 첫 번째가 결국 usb를 왜 꽂았냐 네. 그렇습니다. 요거 거기서 얼마든지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한 가지는 가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를 통째로 들고 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퍽 갔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네. 네. 그퍽갔다라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뻑이 갔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컴퓨터의 뻑이 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프로그램끼리 부딪쳐서 네.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1심 재판에서 명확하게 들었던 건 모니터에 조국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네. 조국이라는 폴더 안에 민법, 형법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네. 것은 컴퓨터에서 그 원하는 증거를 검찰 수사관들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PC가 처음 발견되게 된게 어, 검찰 수사관이 강사 휴게실에서 그 PC를 역 네. 켰는데 조국 폴더다라고 외쳐서 그쪽으로 다들 가서 어, 이거를 이 PC에 대해서. <laughs> 그제서야 비로소 조교한테, 어, 이걸 고지를 하고, 이거를 작성을 받은 다음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조교가 그때 그런 일이 됐잖아요. 어, 이거 내가 써도 되냐. 불러주는 대로 쓰, 써라.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내가 이렇게 받아써도 되냐. 이렇게까지도 물어봤던 그 그렇습니다. PC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국벌더라고 먼저 검찰 수사관들이 그 PC를 지목하고 특정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네? 대목에서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네. 마치 검찰이 우연히 네. 그걸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조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가 아니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음. 어, 거기에 그 폴더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그 공유, 그 광사교실 <laughs> 풀 저, 컴퓨터를 뒤지고 거기에서 폴더 찾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어, 실제로 검찰에서 뭐어 압수수색을 할때 정말 우연히 정말 중요한 그 증거를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전에 어떤 제보를 통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듣고 찾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다음에 이것을 미리 알고 음. 찾았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사전에 U.S.B.를 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꽂았다. 아, 조교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퍽 갔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PC를 통째로 들고 온 것은 사전에 계획하에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추측이 돼요. 어, 그렇죠. 추측이 PC를 돼요. 원래는 전체를 통째로 자신들이 그냥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어, 변호인 측에 그 PC를 볼수 있게 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PC를 가져갔고 그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이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자신들만 볼수 있는, 볼수 있도록 해서 IP 주소를, IP 주소를 우리가 제출하겠다. 이거는 방배동에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서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을 감추고 이게 무슨 재판 조작입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황당한 것은 그 표창장 위조 자체가 성, 그러니까 위조 자체가 됐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증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민 씨가 그 학교에 와서 교재를 그 만든 그 네. 기간 동안 받았던 이제 보조금 수령 네.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을 최성해 총장이 결재를 했던 서류가 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표창장 위조를 굳이 왜 해야 됐나라는 의문이 다시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돈을 줄 정도면은. 그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저기 그 우리 네. IP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IP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검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컴퓨터가 어그 강서구역의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방배동 어 방... 마이크 가렸어요, 지금. 네. 방배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방배동에 있었다. 자택에 있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이그 풀창 표창장이 만들어진 건 2013년 6월 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부분은 또 IP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IP는 없지만 그 전후로 보니까 분명히 IP가 방배동 IP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있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뒤져 보니까 어 2013년 6월에는 그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제출을 안 했던 겁니다 이렇게. 네. 그 그러니까 IP 관련해서 제가 PD님 <laughs> 사진, 파일 <laughs> 사진 파일, 사진 파일 좀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은? 히어로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laughs> 아 사진 파일 안 띄워주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뭐. 아니 뭐이 파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그건데 네, 네, 네. 지금 잘안 보이니까. 네. 음. 그 그걸로 보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네. 사진 파일을 띄워주면 좋은데. 마, 말씀으로 좀 그냥 주시면 말로 될까요? 하죠, 뭐. 네네네. 네.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거, 그거 좀 그러세요. 크게. 네, 예, 제가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지금 이미 SNS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날짜 IP 날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음. 어, 거기 보면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찍혀 있고 아직 사진이 거기 피... 안간 건가요? 요거를 그냥 요렇게 잠깐만. 예. 여기 요렇게... 잠깐 잠깐만요. 잠깐, 네. 네. 여기 예, 요렇게 예, 요렇게 보시면 변호사님 카메라에다 붙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뒤에서. 아, 음. 아, 제 거에다가 붙여야 되네. 네. 예. 예. 아, 변호사님께서 직접 드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 근데 지금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 쪽으로. 다시 넓기세요. 어, 어떻게 이쪽으로? 예. 예, 한번더 예, 반대 방향으로 예, 예. 한번더한번 더. 한 지금 번 더. 사진을 보내고. 예, 고기. 예. 자 그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 예, 보이시죠? 잘 보시나요? 예. 안 보일 다수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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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가 137로 끝나는 방배동 네. 에서 접속한 것으로 네. 어, 보이는 그 IP 주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없어요. 한 1년 동안 IP 접속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2013년 8월, 9월 두번 네. 어, 2013년에는 두번 방배동 IP가 주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텅 비어있는 이게 이, 이, 비어있는 한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 있던, 있는 상태에 요것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딱 드러내고 숨기고 방배동 IP 주소만 어 접수한 걸로 이렇게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 그렇게 기대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IP 주소가 동양대로 추정되는 동양대에서 접수한 것처럼 접수한 것을 추정되는 112로 끝나는 이 IP 주소가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12개인가요) 네. (12개가)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검찰에서 숨겼던 겁니다 가운데 있는 걸 숨긴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어,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 그 무렵에는 p c 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이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을 검찰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으면서 그거를 숨기고 예. 방배동 자택에서 왜냐하면 방배동이라고 해야 직접 직접 한 것이 되니까 방배동 자택 에서 이걸 위조했다라고 검찰이 그렇게 1심 내내 얘기를 한 거죠 네, 공소장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소장실기재하 그게, 그게 기재 6월 하고. 16일 날인데 그날이 어 입시 서류 제출 마감이 이틀 전 예. 그리고 그게 일요일이더라고 일요일 그렇죠. 네. 그래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네. 뭐 네. 정경기 교수 님이 그때 동양대로 가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거죠. 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리바이가 이제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거니까 이걸 쏙 빼놓고 네. 포렌식 보고서에다가는 마치 방배동 IP 주소만 접속한 것처럼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1년이라는 기간이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앞뒤쪽으로 위아래쪽으로 어, 방배동 IP 주소 어, 접속한 기록이 있으니까 2010, 그 가운데에 있는 2013년 6월 16일에도 방배동이 있었을 것이다. PC가.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죠. 사실, 이 IP 주소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박할 수가 없었, 없었잖아요. 이 자체를. 네. 그래서 IP 주소라는 걸 가지고 범죄를 했, 저질렀다라는 걸로 정황 증거를 볼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반박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정말 명백하게 반박할 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 이 PC에 네.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위법 수집 절차, 위법 수집한 증거라는 그런, 그런 게 있어도 이 IP 주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뒤에 판사들 사이에서 약간 이거 위법 수집 증거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 김, 그, 조교 김 씨의, 네. 어, 말 자체가, 나중에 조금 나와서 그 재판부에서는 뭐랄까 인정을 뭐안 했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판결문을 좀 보니까 알죠. 어, 강사휴계실 PC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정보를 추출하지 못했다. 음. 그래서 전자정보의 정장 매체인 강사휴계실 PC를 이미지 출받은 것은 적법하다. 고장이 <laughs> 나지 않았다. 어.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렇죠. 기이서 결정니까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일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명확해져 버렸어요. 이게 보면은 어 증거물이 일단 그 정당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정당아 그 수집되기 전에 이미 손을 손을 탔다. 쉽게 말해서 오염이 됐다. 그다음에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조차도 정그 충분히 그그 그 변호인한테 방어를 위해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부분적으로, 어, 그, 유, 그죄 불리한 증거만 쏙 뽑아가지고, 어, 그,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선 사실 그, 검찰 측의 주장을 이 기각될 만한 이유가 뻔한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이 돼서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이, 지금 말씀하신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에 의하면 검찰이 말하는 것이 어, 공소사실이 입증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렇죠. 좀 네. 사실 선명해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이 얘기했던 이 PC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사실을 프렌즈 결과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검찰 측그 공소사실이 입증이 아예 안 됐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 저는 더 선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뻥이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네. 그 변호인단에서 한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어버날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 종료로 레지스트리 값이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설정 값이 하나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갑자기 그 전원이 나가버리면 안전 모드로 시작이 돼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썼던 도스 그 네, 네, 그림으로. 네, 네, 네. 근데 안전 모드로 시작된 이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당시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네. 정상적으로 됐다. 아, 그세 가지로 네.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버 g 났다는 주장은 네. 사실 좀안 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음. 그리고 이 컴퓨터가 1번 컴퓨터인지 2번 컴퓨터인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여태까지 검찰이 잘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밝혀않겠까 이게 또 정말 않나? 중요한 것이 네. 당시 강사유기의실에 있는 컴퓨터 두 대였어요. 네. 그래 두 대였는데 검찰은 이거를 사실 컴퓨터 한 대에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 컴퓨터에 나온 것과 저 컴퓨터에 나온 것을 두 개를 조합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어느 게 어느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요즘에 그 국제법 관련해 가지고 국제 형사재판소 그 원칙이라든지 그 규칙을 보면서 이게 국제 형사 재판소 갔었으면은 그 아마 그 당시 소추관이 어 목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음. 어 보면은 그 징계를 해야 되는 징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야참 이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객관의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찰한테 부여를 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이 검사한테 객관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객관 의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극적,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무죄가 될 만한 정보도 내놔라는 뜻이 아니, 그걸 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네. 어,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는 정황까지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음. 조사를 하, 하라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 있는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그 객관의무 그거는 네. 그게 있잖아요.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던가. 하여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네.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검사들은요 그것을 개나 줘버려 이러고 생각해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서 끝내 그게 들킬 경우에는 사실은 GDP 전에 판결이 법의 교과서에 나 있는 거지. 뭐 에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사의 효율성만 중요시하거든요. 수사의 에이, 효율성. 효율성. 이것만 중요시하니까 그 무슨 객관은 그런 게뭐 그건 이제 교과서에 나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을 검사들은 실제로 해요. 그래서 에이.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컴퓨터 PC를 통째로 네. 들고 오고 싶어 하는 이 검사들의 심리는 네.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 그, 거기에 맞서서 변호인 측 특히 민변 변호사들이 그동안 시국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 여, 연대서 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법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판례가 아, PC 통째로 옮기는 옮기지 말고 그 안에 정보만 따로 어, 이렇게 이미징 해서 반출을 해야 된다 라는 네. 식으로 판례가 많이 발전해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과거 2012년도 통진당 사태 때도 그때 통진당 당사에 쳐들어가가지고 네. 그걸 통치로 들고 올려고 하니까 막 당원 당 그때 당원들이 막 맞고 막,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음. 그때도 그런 있었는데 이이 이, 이 검사들이 이번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수사의 효율성을 뛰어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물적 증거까지 조작하기 위해서 이 피씨를 통째로 들고 오고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한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이 조국 폴더의 당사자인 피고인 그렇죠. 정경희 피고인에게 이거를 통지하고 그 목록을 교부하고 그 부분을 하나씩 예 열어볼 때 옆에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줬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네, 안준 거죠. 거죠 그 목록을 교부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미 제출된 것은 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1심) 재판부조차도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네. 이그 목록을 피고인의 교부 안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법이거든요 그 그렇죠. 아, 근데 이 검사들이 오번에 그 의도적으로 이걸 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 그명동을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멀리 나가셨습니다. 저 보통 음. 제가 제가 주로 아, 하는 거를 여기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도 되라고요 아유, <laughs> 비겁하시 오늘은 제가 멀리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굉장히 의심 아니, 의문을 갖는 거는 검찰 증거 네. 조작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저는 (1심) 판결 중에 어~ 저는 이~ 항소심에 와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부, 보이는 부분이 일심에서는 조국장과 그 조국 전장관 조국 청문회 당일에 그 기소했던 그 기소 공소장은 무죄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이렇게 네.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역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그 시간 그리고 날짜 사람 방법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공통 그 뭘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공소장을 바꿔라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동일성이 자기들이 인정이 된다. 네. 하지만 도장을 찍는 것과 네. 어, 그 인쇄를 해서 거기에 갖다 붙여넣는 네. 그 컴퓨터로 붙여넣는 것은 다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애초에 증인들을 불렀을 때 1심에서 첫번 그 초반에는 직인, 그, 그 상장 대장을 관리하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을 불렀어야 돼서. 네. 근데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갑자기 그 직인 파일로 이제 좀 바뀌어 나갑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저는 당연히, 아, 그러면, 어, 왜 여태까지 상장 대장 관리했던 사람들 불렀던 거냐, 도장 실에서 찍은 사람들 왜 불렀냐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그 추가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애초에 그 이런 말도 안되는까 그러니까 앞에 것과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부분을 좀 인, 물어봐야 되는데 동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첫 번째 기소장은 공소장은 무죄, 두 번째는 유죄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한번 정도 더그 뭐랄까? 첫 번째 공소장이랑 이두 번째 공소장이 동일성이 없었고 그리고 그 추가로 그 공,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로 기소를 한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법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 변호사님? 전문이시잖아요. 어, 아 어,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잘안 해요. 음. <laughs> <오> <웃음> 너처럼, <웃음> 어, 저처 저랑 똑같네요. 이번 <laughs> 어, 명백한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재판부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그런 이상한 점이 있긴 한데. 다른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은 뭐 인정되지 않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에, 이 PC를 통째로 둔거 온 거를 위법하다고 해버리면은 네. 거기 들어있던 표창장 직인 파일을 비롯해서 음. 모든 증거들이 다날아가버리기때문 그럼 다 무죄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은 재판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음. 돼요. 음. 만약 이게 그냥 에,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주목이 안 되는. 그냥 음. 사건이라거나 뭐~ 그런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도 특별히 이슈가 안 되는 뭐~ 라든지 그런 거라면 예 이거를 무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입시 비리 관련 부분이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서 다 무죄라고 해버리면요. 어, 법원 건물이 폭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aughs> 제가 보기엔 판사들이 그거 무서워서라도 못 합니다. 근데 참 무엇보다 아. 어, 업무 방해를 다른 예를 들면 어,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는 요거는 엄연히 위조잖아요. 위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인턴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또 별도로 업무 방해로 간 거니까요. 이거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야 진짜 이게 무슨 실형으로 이렇게 지금 법정 구속까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 최소한의 이 사건을 명 아주아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사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공소 사실 을 아예 공소장을 두 개로 작성해서 이렇게 뭐~ 공소장 변경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 이것도 이상한 이상한 아 이상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본다면 최소한 아닌 건 아니라고 짚어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니까 근데 그게 두 개로 나눠져서 기소됐다고 해서 네, 그건 아니지만. 그거를 둘다 무죄 이렇게 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른, 다른 뭐 인턴 관련된 다른 건다 떠나서 이 위조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강사 PC, 강사 휴게실에 있던 이 PC에 관련돼서 너무나 위법 수집 증거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알리바이 현재 부재 증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판단을 달리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희망을 가져 보면 <laughs> 좋은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가 이제 실망을 대설 말로 안게 오는데. 네. 아, 이거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걸 결국 대부분에 가야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음. 대부분에 가서 이것도 아마 전합 정도를 해야지 어,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게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고등에서는 아마 좀 타협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위법이고 이것도 위법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완전히 이게 그 그정황그 전체적으로는 또그 무효라고 볼수 없으니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그, 그 알리바이 부분 인정을 해가지고 뭐좀그 부분만 무죄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음. 실형을 조금 그저 집행유예를 바꾼다는 이런 정도로 하고 실제로 완전한 무죄는 대법원에 가서야 가능하지 않겠나 고등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거 보, 않아 을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그 낙관적으로 봤을 때 집행유예를 지금 정도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뒤지기가 고등에서는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판을 보면서 그 재판부나 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 얘기를 한번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저는 검찰의 수사 기법 중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 것을 한번 찾았었는데. 검찰이 고려대학교 교수한테,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그 서류인데, 이 서류를 보면은, 이게 위조된 게,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나중에. 유도신문이죠. 예. 네, 나중에, 고려대에서, 어? 이거 우리 학교에 없는 서류인데, 우리도 구, 확인 좀 하게 서류 좀 줘봐. 그랬더니, 어? 고려대에서 압수색한 거 아닌데? 라고 말을 바꿔요. 그니까, 러 <laughs> 이게, 그, 수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의 거짓말을 가미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조사, 요거는 네. 지양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도 그 검찰이 이제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 네. 그 피고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피고인의 대리 변호사 네. 그리고 참고인들한테 그 피사실 공표를 은연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니까 어, 의 사실 공표를 그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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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증거를 얻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 이런 거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참고인이라던가 변호사들이 나와서 기자들이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를 누가 했냐? 음. 변호사들이 한거 아니냐라는 음. 식의 얘기들이 나와서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음. 주는 거죠. 아, 사실 제 동기랑 이렇게 검찰인 동기랑 얘기를 해 보면 어 자신은 승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성적 진짜 좋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 부장님,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이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장님이 대노를 하시면서, 네가 판사냐?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와, 되는 대로 대박. 해! 시키는 대박. 대로 그냥 가서 찔러! 쓰셔! 이러는 거야. 이 정말 무슨 뭐 찔러, 쓰셔라고 이게... 말안 했지만, 이건 진짜 정확한 어딘니데네가 네. 판사냐? 그거 많이 정말 중요한 건데. 말씀하셨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증거 조작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건 판사 시각이고 그렇죠. 검사는 되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게 검사야.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말 많이 있어요. 들었어요 네. 저도.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와. 있어요. 제가 연수원 때 이야기 네. 들은 이야기인데. 어 검사는 50대 50일 때는 무조건 기소하고, 네. 그게 검사고, 판사는 50대 50일 때는 무죄를 선고하는 게 판사다. 네. 아 이런 이야기를 하, 하더라고요, 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겉으로 보기엔 뭐 그렇듯 네.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검사는 그렇게 정도 그 해야 되죠. 그런데 네. 말이 50대 50이지 실제로는 30대 7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laughs> 50대 50이라고 딱 자기들이 규정을 해 놓고는 이거는 기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30%밖에 안 되는 거를 기소하기 위해서 또 증거를 조작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물론 저는... 근데 여기서 네. 증거 조작이라는 네. 의미가 네. 다스베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100%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증거 조작은 음.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무식한 그 네. 옛날 저기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안기부나 뭐저 음. 경찰 이런 데서 공문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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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100% 증거 조작이고 네. 검사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음. 네. 나름대로 또사법소 사법해 주시는데 네. 네. 살짝 저기 뭐냐면은 살짝 윤색을 하죠. 그렇죠. 윤색을 해서 네. 유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네. 또는 30% 되는 거를 100% 70%로 끌어올리거나 지금 이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 USB를 미리 꼽았다거나 또퍽 갔다는 거 거짓말이거나 뭐 이런 것만 이제 이런 것만 살짝 거짓말로 바꾸고 또 IP 주소 그 빼고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이제 섞어 넣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진실된 부분을 또는다 말이죠. 섞여지는 거 섞여져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1PC와 2PC에서 섞였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일부 일부 그 오염이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어 부분적인 아까 윤색이나 부분적인 조작을 가지고 전체 유죄를 만들어 내버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거 안기부 국정원이나 뭐 그런 치안 경찰들보다는 약간 좀더 세련된 거죠. 세련된 <laughs> 법 기술자들인데.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사실. 음. 진짜 위험한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차라리 100%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증거조작은 밝혀내기 쉬워요. 네. 오히려 그렇죠. 이거는 밝혀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판사들이 또 이거를 그냥 봐줘버려요. 봐줄 음. 수 여지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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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절차위법이라고 봐고 다른 거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죄 같다. 음. 근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소한 절차위법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죄로 해버리면 진짜 범인을 놓칠 수가 있지 않냐 라는 논리로 판사들이 계속 이거를 눈감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것도 그 저기 뭐냐 이론상 교과서에 나오는 약기고 실제 법원 대 대본 판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러한 이이법 기술자들의 증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눈감아 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들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런 맞아. 식으로. 그리고 100%증거항은또 아니니까 음. 아, 빠지나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고 어. 그래서 어, 갈 길이 참 멀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같이 가야 되는데 음. 이 법원에서라도 판사들이라도 이거를 딱 조금이라도 돼. 적법조차 위법한 거 있으면은 이거 위법하니까 다 무죄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어 무죄에나면 안 되니까 어 최대한 절차를 지키자 해서 아까 그 예를 든그 그 양심적인 검사처럼 네. 그 검사가 더 정상적인 검사가 되는 건데 지금은 판사들이 다그거를 일부 어 증거 조작은 다 눈감아 줘 버리니까 어 지금 이 그 증거 조작하는 검찰의 분위기가 오히려 압도적인 음. 분위기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게 게 네. 형사 절차에서 증거법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증거법을게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했느냐 하면은 그 증거의 조작이나 오염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 무결한 증거만 가지고 재판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작이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나온 건데 이거를 하나씩, 둘씩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그빈 자리가 결국에는 그 조작이 들어가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거거든요. 진주 목걸이가 있다 쳐요. 진주 목걸이가 중간 중간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진주 목걸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살짝살짝 살짝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음. 지금 검찰이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끊어져 있는 진주 목걸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묶지 않은 것처럼 하나의 완결된 구조인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소한 걸수 있어요. 어떻게든 진주도 있고 실도 있었으니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이 실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지금 확보된 지금 이러한 증거들, 예를 들면 USB를 꽂았다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인지를 변호인이 일심에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PC가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져갔고 그리고 IP 주소가 분명히 이어 범죄 사실이라고 적시했던그 시기에는 동양대에 있었고 이런 사실을. 1심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헉,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방어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좀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심, 네.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을 무죄를 주장하는데 더 강한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심 재판에서 네. 정경심 교수가 6개월 구속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디지털 포렌식 자료 검찰이 주장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한테 찾아가면 정경심 교수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심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나는 저 파일이 왜 있는지 모른다예요. 그러면, 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파일을 본 적도 없는데, 변호인이 가가지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럼 모릅니다. 그럼 다시, 다음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PC 자체를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 확보한 게, 포렌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이 갖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확보한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본이 나온구나. 원본을 준게 아니고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이미징, 된, 이미징 된 것만 줬어요. 이미징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항소심에서 받았다는 건가요? 예, 그것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받은 거죠. 에 그러니까 일심 그러니까 자체는 방어가 안된 거예요. 그 제가 변호인단이. 네, 네. 네. 변호인단이 그 검찰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멘붕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그 검찰의 주장을 딱 듣자마자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경심 교수랑 그 면담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면회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년을 방어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일... 그랬던 것 같아요. 1심에서만 일단 무죄가 나오면 된다. 유죄, 유죄. 아, 유죄가. 아, 유죄가 나오면 된다. 항소심부터는 뭐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1심에서만 유죄가 나오면 자신들이 그 사이에 뭐 그 검사들 뭐다 옮겨갈 때 옮겨가고 퇴직하산다 퇴직하고 가니까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PC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예를 들면은 증인일 경우에는 반대 신문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록 그리고 물질, 어 물리적 증거를 검찰만 독점을 하고 자기가 자기가 어 유죄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탁탁 내주면은.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음. 그 디지털 그 포렌식 수사관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갔던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인파이그 상장을 캡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캡처가 사용된 이력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수 있는 주장이었고 그 당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검찰의 주장에 맞춰서 디지털 포렌식 그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냐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아, 정말로 그랬던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어, 사건이고 이 PC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검찰이 던져주는 증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 반박하기만 바빠서. 어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털 증거라는 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다면 하면서 사실 총장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조국 사태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췄네, 못 음. 맞췄네 하는 얘기가 나온 것도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무슨 예. 거요 PC에서 PC에서 그게 나왔는데. 디지털 증거가 나왔는데 뭘 계속 말을 하느냐. 그 심지어 뭐 다른 것보다 뭐 정경신 교수가 자기 자 자신의 자그 경직 증거서 위조했다는데 그러면이사람 상습범이네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여론전에서는 이미 이제 끝나고 여론전에 는 그렇죠. 재판이 끝나 버린 상태가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췄네, 못맞췄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음. 그이 재판을 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른 방송에 가서 어떤 주장을 하면 네. 아, 그뭐 켄싱턴 무슨 뭐뭐 뭐 무슨 지원했던 거. 해외 대학에 호텔 그 관련한 과에 음. 지원했던 거. 중국 네. 정경심 컴퓨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음. 주장을 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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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쿠아플라자 호텔 네. 부산. 네. 아, 에, 에. 근데 <laughs> 아 아쿠아 리스가 아쿠아 펠리스다그 거겠죠 음. 근데 그게 사실 그분들이 어떤 엄청난 입시 입시비리로 그 해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한테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음. <laughs> 저는 그런 점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니까 음.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 건데 음. 그 여론 전에 유리한 내용들을 한두 가지씩 컴퓨터에서 찾아내 가지고 음. 그거를 마치 그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처럼 버트렸고 음. 언론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 그대로 주워 삶으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함께 맞물려 있다. 이 셋이 작정을 하고 자기 직무를 방개하거나 작정을 하고. 어,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검은 것도 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어? 어, 그 사슴을 말이라고 말할 수도 음.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변사이한 말씀 하시려고 계속 이제 기회를 노리셨는데, 네. 네. 어그 한명숙 사건하고 계속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네. 보면은 어, 대법원에서 73번, 73번에 걸쳐서. 어~ 한만 원을 불렀는데 네. 조서로 남아있는 건는 다섯 개밖에 없다 네. 요거를 위법하다고 봐서 어~ 구억 중인 육억 원은 음, 무죄라고 네. 어~ 소수 견원에서 밝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수 견원들은 그냥 그것도 그냥 뭉개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전부 증거능력 없다 무죄 이렇게 선고할 정도로 강단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음. 그 소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소심한 판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상소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쓸판결을쓸 쓸 만한 분은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한명 정도 있다 하더라도 세 명이서 재판하기 때문에 묻혀버립니다 어차피 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죄가 돼버리는 건데 네. 대법원은 그래도 소수견이라도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게한 사람 한 사람 다 의견을 밝히도록 되기 어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그때도 보면은 수표가 어 한명숙 총리 동생 전세자금물 썼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오 이거 그럼 뭔가 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도 이런 직인 파일이 나와버리니까 이 이게 이제 정경주 교수는 나는 모르는 파일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은 네. 어, 실제로도 그러시니까.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파일이 분명히 나온 건 맞고 네. 또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확인서들이 막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파일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판사들은 이게 이게 뭐 USB 꽂은 거, 퍽퍽 퍽 하면서 꺼진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런 파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거는 직원들이 했을 리는 없지 않냐. 존경심이 어, 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이런 어떤 물증이 나와버리면은 판사들도 좀 약해진다라는 음. 그래서 그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그 수표가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된 것처럼 음. 이 건도 지금 그지인파일 거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버린 거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지금 이제 방송을 우리가 거의 지금 뭐 이, 시, 이 사건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하고 있는데 유죄다 무죄다 유죄가 될 것이다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희망을 갖고 뭐 이렇게 보자라든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팩트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아유 사법개혁 해야지 판사들도 똑같아 이놈들아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사법개혁, 막, 정경신 교수님 무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어, 지금, USB, USB 왜 꽂았냐, 이놈들아. <웃음> 가든지. 가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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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싹 떠오르는데요. 네. 내곡동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 잖아요 그러니까요. USB 왜 꽂았습니까? 꼽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정경신 교수님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마치 그냥 음. 이 우리가 말한 전체가 다 아무런 팩트 없이, 알맹이 없이 이거를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지금부터 검사가 USB를 왜 꽂았니? 응? 음. IP 주소는 왜 숨겼니? 음. 이렇게. 뻑 후치... 갔니, 안 갔니? 뻑 어, <laughs> 어, <뻥 웃음> 갔니, 안 갔니?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서 음, 음. 이게 어떠한 사실 관계가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no. 재밌네요. 네. 네. 오, 오늘의 오늘의 오록으로 네. 네. USB, USB 왜 꽂았어? 갔어. 껐 <laughs> 갔어. IP 주소 왜 숨겼어? 숨겼니? 숨겨서... 어, 아. 세 가지로 정리하죠. 그런데 네. 네. 예, 진짜 명쾌하네요. 네. 명쾌하고. 사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쪽 은 거짓말 할때한두 가지 말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열받아요. 그게 열받아요. 사실은. 맞아 같이 거짓말할 네.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네. 세 가지로 정리해버리니까 통쾌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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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세 가지 세 가지 유스배왜 고자니? 뻑 갔니 안 갔니? 그리고 아 IP 주소 왜 숨겼니? 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다. 네. 한동훈. 응. 음. 너 반부패부장할 때 LCT 보고 받았어 안 받았어? 오 받았잖아 이렇게 어.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지금까지 그 2016년이 아니고 2019년에 어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부패부장할 때 보고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음. 음. 그러니까요 명쾌하게 우리 야, 질문하는 이렇게. 걸로 그리고 팩트를 알리는 걸로 어떤 사실관계인지를 짧게 나마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늦게까지 너무 세분 수고 많으신 덕분에 우리 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됐죠? 여러분들 네. 다 아시죠. 이제 세 가지. 팩트 세 가지. 1, 2, 3번. 네. 그렇게 USB 해서. 왜 꽂았니? 네. IP 우리, 왜 숨겼니? 우리, 우리, 네. 같이 외쳐 볼까요? 세세세세 세세 가지를 같이. USB IP, USB, USB, IP 그다음에 IP를 맨 마지막에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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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 USB, 보드랑니 <laughs> 또. 딱 음. 아, 뭐였지? IP <laughs>